따뜻한 봄의 쌀 맞으며 기다린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어머. 주말 드라마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해서 진정성 넘치는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2019년 가장 주목해야 할 배우 이태환 씨. 당신이 찾는 상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지금 카메라 앵글 잡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들이. 근데 우리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아, 예. 자, 몸풀기 운동은 일명 약스터 워킹. 자, 뒤로 걸으면서 앞뒤로 손뼉을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상태나요? 예. 아니 몸이 굉장히 좋은데. 아, 저. 아니 배우 하기 전에 이미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조금씩 이제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푸시업이나 이런 정도. 요즘 최근에 턱걸이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푸시업만으로도 이런 몸을 만들 수 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거울 보면 야, 이 모습에 내가 또 반한다. 그런 부위가 있어요? 부위보다 일단 저는 일단 키가 큰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 키가 그럼 지금 몇이세요? 제가 88이요, 188cm. 솔직히 188이 더 넘을 것 같아, 진짜로. 줄인 거죠, 키 줄인 거죠. 최근에 병원 갔을 게 88.8 나왔어요. 네. 다행히 190은 안 됩니다, 제가. 나는 프로필상에 키를 저는 좀 올리거든요. 아, 부럽네요. 아유, 크신데요, 근데 실제로 아닙니다. 이게 무슨 위로예요? 연기자 데뷔 전 17의 나이에 모델로 먼저 활동을 시작한 이태환 씨. 번지랑 키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모델을 꿈꾸게 한 롤모델이 있다는데요. 차성원 선배님을 TV 속으로 봤어요. 굉장히 멋있다. 모델이라는 직업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델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꿈을 가지게 됐죠. 그럼 이쯤에서 모델 워킹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어요. 아, 트레이닝복 입고요? 예, 예. 저쪽에서. 역시 남다른 걸음걸이. 느껴지시나요? 프로의 향기. 마지막 포즈는 귀여움으로 강력 어필 성공. 실제로 데뷔하고 나서 만나본 적 있으세요? 화정이랑 드라마에서 네. 차성원 선배님 아역을 했었어요. 아~ 그때 대본 리딩을 한번 할 때 뵀었는데 뒤에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이 패스 이런 게 있는데 가까이 인사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차성원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환입니다. 다음에 뵈면은 제가 꼭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자, 다음 운동은 탄탄한 하체를 만들기 위한 네? 런지. 다섯. 운동을 많이 해보셨네요. 좋아서 차영이 없고 여유가 네. 생긴. 잠깐만요. 이 보폭이 상당하시네요. 똑같습니다. 같은 한 걸음 다른 보폭. 오해 마세요.